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봐도 직접 추격해서 신고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4년 동안 음주운전을 20여 건이나 신고해 검거를 놓은 시민이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드는 SUV 차량. 추격을 피해 속도를 높이다가 샛길로 진입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이 음주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5km가량 차량을 추격하며 음주 의심 신고를 한 용감한 시민 정모 씨 덕분이었습니다. 112 신고 내용이 신고자가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현장 교차관들이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했을 때, 신고자도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 씨가 검거를 도운 음주운전자만 20여 명. 4년 전 음주운전 차에 사고를 당한 이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을 당했어요. 제 차는 폐차를 했고, 이후에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폭력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잡고 싶어도 잡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정 씨는 음주운전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